안녕하세요, 우리 호진이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 4시 챌린지를 할 건데요. 기분이 안 좋아요. 왜냐? 토킹톤 컨텐츠니까요. 토킹톤 컨텐츠를 약 두 번이나 진행했었는데 두 번 다 진짜 너무 무서웠고 너무 잘했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핸드폰이 아니에요. 토킹톰이 TV에 나온다는 제보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제 TV까지 토킹톰이 나온다고 하는데, 일단 이 토킹톰이 TV에 나오게 하려면은 제가 새벽 4시에 톰에게 말을 걸어야 돼요. 근데 지금 시간이 몇 시냐? 이제 7시네요. 이제 저녁 7시인데 아직 새벽 4시까지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새벽 4시까지 꿀잠을 자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제가 다시 룰을 설명해 드릴게요. 토킹톰을 만나는 방법을. 그럼 좀 이따 봅시다. 자, 우진 여러분들, 자고 일어나서 바로 촬영을 진행하고요. 지금 보시면은 새벽 3시 51분입니다. 아, 진짜 굉장히 피곤해요, 지금. 솔직히 더 자고 싶었는데 우리 호진이 여러분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늦은 시간에 일어나서 촬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TV에 토킹톰을 나오게 하려면은 기존에 있던 토킹톰 어플을 일단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어플을 키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톰이 제가 하는 대답을 5번을 씹으면 됩니다. 항상 새벽 4시에 토킹톰에게 말을 걸면은 톰은 저에게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톰이 아무 말도 안 한다면은 항상 새벽 4시에 토킹톰에게 말을 걸면은 톰은 저에게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톰이 아무 말도 안 한다면은 말 잘해줬어. 고마워. 말 잘해줬어. 고마워. 잠시 마이크 음성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톰이 제가 답변을 했을 때 5번 동안 톰이 아무 답변 없이 제 말만 따라한다. 그 후 TV에 가서 채널 44번을 틀면은 악마의 토킹톰이 저를 반긴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4시까지 약 7분이 남았고요. 4시간 되기 전에 준비 운동 전부터 하겠습니다. 심장이 떨리니까 괜히 제가 토킹톰을 만났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준비 운동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새벽 4시가 드디어 됐습니다. 떨려. 제발 이번엔 답하지 마라. 항상 새벽 4시에 토킹톰이 대답한 거 아시죠? 숫자의 이치를 가르쳐줄게. 여러분들, 방금 톰이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시체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방금 뭔 소리야? 시체의 위치를 가르쳐준다는 게. 제발 대답 안 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제발 하지 마시고요. 그럼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너무 떨려. 일단 톰에게 밥을 주겠습니다. 이거 뭐야? 냄새 너 혼날래? 갑자기 방구를 끼고 그래. 너가 꼈잖아. 나 지금 승질하네. 자, 됐고. 방구를 낀 잘못이다. 천냥고추다. 천냥고추를 먹어라. 네, 만족스럽습니다. 나이트 됐고 이제 진짜로 한번 제가 대답을 해볼게요. 토마 오래간만이야. 토마 나야 진호 기억 안 나? 나 진짜로 기억 안 나는 거야? 모르는 척 하는 거야 지금? 너가 나한테 시체의 위치를 가르쳐줬잖아. 마지막 질문이야. 이것까지 따라하면은 난 이제 TV에 가서 44번을 틀어서 진짜 너가 나오는지 확인할 거야. 그러니까 제발 대답해줘. 5번의 질문을 했는데 이번엔 톰이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진짜로 TV 그럼 44번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나 너무 무서운데, 진짜 만약에 44번 켰는데 만약에 진짜로 나오면은 나 TV 진짜 바로 주먹을 부시겠습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사실 이거는. 진짜 제발 안 나오길 기도하고 거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44번에서 토킹톰이 나오는지 바로 TV에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떨리는데
바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리모컨으로 TV를 켤게요. 지금 시간이 4시 38분인데 바로 한번 44번 켜보겠습니다. 44번 켰는데 보시면은 44번 지금 그대로거든요. 역시 거짓말이네.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어, 뭐야, TV 꺼졌어. 왜 이래? 맛있는 음식이야. 이거 뭐냐? 이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방금 TV 꺼졌다가 갑자기 켜지면서 지금 토킹톤 맞죠 저거? 이거 뭐냐 이거? 와 개소름 돋는데? 어 진심 여러분들 진짜 44번 채널에서 악마 가면을 쓴 토킹톰이 나와가지고 제 몸을 먹는데요. 이거 실화야? 와 너무 재밌겠죠. 와 뭐야 이거. 진짜 와 너무 새롭게 지네. 아 됐고 와, 너무 손 떨려서 와, 이만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와 채널 44번에서 토킹톰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만 여기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